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임 선고 후 2차 기자회견에 나선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하이브와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툼을 끝내고 타협점을 찾자고 했는데 아직 하이브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은 자신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국보인 숭례문과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도 노렸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여학생 3명을 협박, 감금한 뒤에 돈을 뜯어낸 렌터카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착취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